네, 이제 2편이고요. 지난 1편에서는 어떻게 흘러왔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조금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랑 지금도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신규 주택 판매거든요.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면요. 일단 이거는 뭐한그3그 300개의 빌더들한테 대한 설문조사긴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신규 주택이 지금 21% 올라왔고요. 작년 대비. 그리고 또24%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런 주택 구매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 볼수 있어요. 또 레드핀에서 발표한 자료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좀뭐 그런 거기도 해요. 컵의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이게 이 차이거든요. 물론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뭐야뭐뭐 조금 올라와 봤자 뭐 이제 아직도 회복 얼마 안한거 아니야? 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봐요. 아, 이제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 지표적으로 최저점을 지금 찍었고 픽업을 뭐 1%든 2%든 3%든 해도 아, 컵의 물이 반이나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저점을 최악을 한번 기록하면은 그 이하로만 가지 않으면은 경제는 꾸준히 천천히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보면요. 중국에서도 지금 자동차 판매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5월 달에 11.7%나 올라왔어요. 네, 물론 많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락을 쭉 했다가 11.7%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에이, 뭐, 별거 아니지 않냐? 또 하락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랑 같은 거죠. 컵의 물이, 반이나 차있네? 아유, 반밖에 없네. 하지만 저는 반이나 차있네로 지금 관점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가, 뭐, 주식시장만 본다면,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좀 논외를 할게요. 저는 주식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보면은, GM도, 지금 이 생산 공장을 생산량을 늘린대요. 네, 계속이요. 이게 언제 거 날짜죠? 네, 5월 29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린다는 거는 또 하나 더 볼게요. 네, GM도 지금 계속 노력 중이에요. 아,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자동차를 팔았다면은 뭐 이거를 1번에서 5번까지만 고객이 원하는 걸 팔겠다. 또 볼게요. 이 CEO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6월 말에는 이런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생산량이 돌아갈 것이다. 봐야 될게요. GM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생산량을 무조건 그냥 이렇게 늘릴까요? 얘네들이 그거 아무런 뭐 준비도 없이 할까요? 이런 거를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지금 이렇게 미국 시민들이 움직임이라 그러죠? 이런 교통량, 이동량. 미국은 이동을 하려면은 뭐 거의 뭐 대부분 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뭐 어쨌든 간에 조금씩 올라왔어요. 이 트렌드 이게 지금 금방 이렇게 올라왔고 이제 플러스 영역으로 왔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동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이 GM도 바보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 결정할 때 GM이 과연 누구보다 제일 잘하지 않을까? 미국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자동차 구매가 어떻게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런 거는 얘네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또 이제 모빌리티 트렌드로 또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요 주택 구매, 네.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고, 뭐, 레드핀 자료도 그렇고, 이런 미국 300개 빌더들 서베이도 그렇고, 이런 주택 구매,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렇게, 판매량 증가, 뭐, 그리고 GM도 이렇게 좀 생산량 올리고 있고, 그리고 CEO도 이렇게, 우리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전 단계로 올릴 거야. 물론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뭐, 하지만 이렇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제가 한 이거를 4월부터 했나? 뭐 그럴 거예요. 4월 초부터 했나? 네, 이때 보면요. 4월 초로 한번 볼게요. 네. 이때만 하더라도 약간 좀 희미하지만 상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RSI를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상승할 룸이 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룸이 줄어드는 거 보세요. 위에 여기 80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게 일봉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과매수 권역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샀다.
예, 오버바시라고 그러죠. 많이 샀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의 가능성도 뭐 염두에 둘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회 전반적인 이런 경제 지표와 그리고 이런 뭐 고용 보고서 이런 거를 보면은 충분히 경제가 지금 픽업하고 있다. 지금 약간 상승 트렌드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정부, 의회, 또 연준 이렇게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또 이제 2차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도 이제 곧 나올 테고, 뭐 연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을 얼마 썼냐 안 썼냐 이거보다는 연준은 원래 이게 시그널로 시장을 조정하기 때문에,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을 쓴 거보다 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걸좀더 중요시하게 봐야 돼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주봉을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일봉에서는 약간 좀 과메세 곤역인데 아직 여기 지금 한59 정도로 볼수 있죠. 예, 상승 여력이 조금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월봉을 보면은 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만 보더라도 일단 일봉으로 보면 어느 정도 과메세지만 이게 올라와서 조금 하락할 뭐 가능 여기서 뭐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폭이 그렇게 클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가 만약에 앞으로 흘러가더라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예상을 해보자면 이게 지금 200일 선인데 아마 요 라인에서 놀지 않을까 싶어요. 그한 300, 한100 정도 되나요? 한뭐요 정도에서 놀지 않을까 싶고 이게 하락하더라도 200일선 뭐 터치하면 좋고요. 이따 사면 되는 거니까 터치를 안할 가능성도 높고 있고 한 요선 이렇게 한 300, 한100 정도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특별히 상승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아직도 뭐 매수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가까운 비슷한 차트 모양을 보면요. 여기죠. 네, 지금 보러 이 20일선, 50일선, 네, 200일선 이게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요 모습하고 여기에 이 모습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하락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크지 않고 아마 사이드웨이로 계속 이렇게 횡보 이렇게 계속 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저는 아뭐 하락을 하더라도 뭐 상승을 못 하더라도 충분히 사이드라인으로 가면서 그 힘을 모은다 그러죠. 이제 컨솔리데이션 쪽으로 이제 흐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한주 좋은 한주 되시고요. 네, 모두 다 성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